그래야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별로 어 들리지 않습니다. 참한 어 10여 년 전만 해도 또어 제가 참 20, 30대에 참 즐겨했던 그런 캐롤 중에 하나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캐롤입니다. 빈 크러스비 그리고 팻 분이라는 그 미국 가수가 그 은은한 그 저음으로 I'm dreaming white Christmas 이게 울려 퍼질 때 마음이 얼마나 푸근하고 또 마음이 설레는지 그런데 사실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 노래 속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1941년도 초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 작곡자는 그 이름이 어빙 벌린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계 유대인 작곡자인데 많은 곡을 썼어요. God bless of America는 유명한 곡도 바로 어빙 벌린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어빙 벌린이 이 곡을 작곡한 후에 그 비서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곡이 나왔다. 그런데 그 곡은 지금까지 어떤 곡보다도 가장 위대한 곡이야 하면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란 곡을 이렇게 만드는 걸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란 곡이 참으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야말로 큰 위로를 주는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41년 몇 개월 후에 7월에 참 하와이 진주만에 진주만 습격이 있었죠 일본군들의 그래서. 갑작스런 습격에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저 그들은 12월달이니까 12월 7일이라고 그래요 12월 7일날 그 공격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준비에 아주 들떠 있었어요. 미군들이. 그곳에서. 뭐, 트리도 만들고, 뭐, 캐롤도 하고, 합창 연습도 하고. 그런 가운데 주일날 갑자기 이게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상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시르에 차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나가 있는 이제 목숨을 걸고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미군이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꿈꾸어요. 반짝이는 트리와 산타의 썰매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그저 내가 알던 그 크리스마스 말이에요. 나는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며 사랑하는 당신이 밝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꿈꾸어요.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시죠? 그 크리스마스 젊은층들은 아직 잘 모르시나봐. 네. 들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과 아버지를 그리고 또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그 크리스마스를 하고 싶은 그 꿈을 꾸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참, 크리스마스 이것은 바로 성탄을 말하는 것이죠. 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거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예언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다는 거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비천하게 말구유에 나을 곳이 없으셔서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이게야. 참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가? 응? 세상에 참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한 자들의 그 위로의 하나님, 응?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동방 박사가 벌써 멀리서 어큰 별이 떠서 이렇게 움직인 걸 보고 그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이죠 왕이었지만 왕들이었지만 그래서 별이 움직인 걸 보고 큰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말구이에까지 온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 앞에 선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 우주 만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전체 뭐 지구, 화성, 목토 천혜명다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은하계와 모든 은하들의 합집합체인 그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분명히 그러 말미암아 지음 받었다고 그랬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땅 위에 있는 것땅 아래에 있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사도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새 인격이지만 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뭐 공자나 마호메드나 부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석가모니와 마음의 뜰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비천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 비진리와 진리와 비진리를 서로 타협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전한다면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의 뭐, 사람이다. 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뭐, 선지자다. 이렇게 그 무슬림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모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응? 생명이 넘친다고 한다는 것은 활력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자체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뭐하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예.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바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님이 살리는 자라고 생명을 주시는 자라면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만큼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심판할 때는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인데 그 창조하고 나서는 흑암이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깊었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없어요. 생명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살아있는 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이 생기고 나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여러분, 광합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원인 탄수화물과 우리의 호흡에 가장 필요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는 거,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 노벨상을 탔잖아요. 유명한 분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상대성 원리를 알게 되었는가. 이 빛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은 절대 불변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모든 물체의 생명체의 기본이 바로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고 나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체가 자라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동식물들이 다 태양을 통해서 태양으로 나온 빛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사실 그 빛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빛이 없으면 영적인 광합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식물들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탄수화물을 얻고 산소를 얻듯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광합성, 바로 빛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육신을 띠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 있는 방법은 마치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제 서재의 그 뭐야 그 이 식물들이 몇개 이렇게 있어요. 난초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빛을 따라서 이게 이파리들이 쫙 이렇게 움직여 있어요. 조금 장소를 바꿔놔도 금방 빛을 향 왜냐? 빛을 받아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물을 좀안 주면 그냥 슈욱 휘두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어? 생명의 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아니. 우물가의 여인이 주는 물.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나에게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생명수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좋은 보약을 먹고 음식을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우리 영혼이 죽어있으면은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 모르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심판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함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 세 왕이 예수님께 선물을 바치러 온거 아니야. 왕이 나셨다, 왕. 응. 감사의 예물.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은 그 동양적인 언어인데 그것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그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동방 박사들은 그분이 왕이라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을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첫 번째로, 그 아기 예수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아주 희한한 김효자라 신비로운 자라 이거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 놀라운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기가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삼의 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아니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나의 왕으로 모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과 또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하신다는 특징이에요. 왜냐? 그분은 바로 정사와 권세를 맨 자예요. 모든 권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 그건 예수님이 이미 밟아버렸어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돈, 명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골로세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그 실체를 알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야말로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수지 맞은 게다 지금 맞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수지 맞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마귀에게 내어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이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이,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볼까? 예수님께 달려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머리를 이상한 대로 돌린다 이게예요 가장 첫 단추인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봐서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잘보이시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셔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진짜 크게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셔요? 선물을 드리라 해요. 왕에게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렸다게 황금. 황금은 뭡니까?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 아니에요? 돈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야. 황금은. 황금의 특징은 뭐예요? 보기도 아름답고 값비싼 것이지만 변치 아니 하는 거예요. 금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바로 변치 아니 하는 가장 귀한 황금을 받는 것.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왕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께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와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뭐 가난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돈이 필요해요? 용돈이 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 아닙니까? 100%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10의 1초를 드리라고,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야. 바로 모든 물질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잘 경비하고 예수님께 잘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자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신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 하나님은 만오리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여새 얼마나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솔직하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그거라도 뭐 주면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마르지 아니,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경배하며 황금을 바치는 자에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육관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빌보포서 4장 17절인가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시라고 리 그랬어. 하나님은 쨔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시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돈? 돈 이건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다 하는데 길을 가난 직접 들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손에다가 턱돈주 필요한 돈이 딱있네 어떤 목사님은 그냥 목회하기 힘들어 어? 작은 교회에서 말이야 그 새벽기도 나가는데 아 이게 금덩어리가 이게 금목걸이가 그 떨어져 있는 건데. 물론 그것을 좀 딜레마가 있지요. <laughs>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laughs> 응? 그래서 그 목사님은, 크, 그 필요도던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laughs> 감사함. <감사합니다. 웃음> 기도하고 갔으니까. 응?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렵던 전 재산을 드린 것으로 너무 감동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저 과부가 가장 많이 언금했느냐 두렵던 얼마 안 가는 돈이에요. 부자들에게는 그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과부에게는 큰 돈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과부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마 그 과부는 거부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중에는 기록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전 재산을 다 심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신다고 언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가난 속에서도 정말 초대교인들은 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물질로 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재물을 너희가 드렸구나. 기쁘실 만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쓸 것이 풍부하니, 미리 줄 필요 없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황금은 왕이신,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를 받아서 금 제단 하나님의 제단 금 제단의 그 향불을 올리는 거예요. 대 제사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아, 기분이 좋아지.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신 천사를 동원해서 즉시 땅으로 가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은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거. 성방 박사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유향을 드렸다 유향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마만큼 기도의 향연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피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코를 즐겁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의 재물이 들여지면,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 번째로 몰약으로 아기 예수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경배할 것인가. 이제 세 번째는 몰약으로 아기 예수께 드렸는데 그 몰약은 뭘 상징하느냐?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몰약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액기스를 막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짜면 뭐가 나와요?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이거예요. 물과 피. 그 롱기누스의 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를 찔러서 심장 심장을 관통할 때 물과 피가 쫙아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했던 선지자의 삶들이 다 고통스러웠어요 듣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가 잡은 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귀를 막고 그냥 핍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랬고, 뭐 독일에서도 뭐 수천만 명이 유럽에서도 말이에요. 어? 중세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겨있어요. 그것도 그냥 화영당하고 십자가에 맥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왜냐 그 복음이 바로 자기네들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숨겨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숨겨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화살에 맞고 토마스 선교에서 인도까지 갔어요. 이마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래서 시,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 어?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우뚝 설때 우리는 공짜가 아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이 이득도 없어요. 고통이 no cross, no crown 이야. 십자가가 없이는 멸유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어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한것다 주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시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널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러한 권한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핏땀을 흘리고, 저도 공부할 때 그냥 엉덩이가 다, 흐러, 지금도 어? 엉덩이가 허는 그 후유증이 있어. 그러한 고통이 없이는 어? 승리가 없어요, 합격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 근데 그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히브리서 2장 18절 제 책상 머리에다가 이게 딱 써놨어요. 뭐라고 쓰여있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시험과 그 시험 같은 거예요. 다 시험이죠.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어떤 유혹을 받고 유혹을 통과하는 것도 시험이라 얘기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시험 맞는 자를 능히 돌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참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할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네. 이것이 진리야. 좋은 일만 있으면 햇빛만 비치면 말라 죽어요. 때로는 태풍이 와야 되고,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먹구름이 칠 때가 있고, 응?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과할 때 혼자 통과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아예 그냥... 응? 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발자국 그 예화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둘이서 발자국이 위해서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발자국밖에 없네. 내가 가장 어려울 땐데. 섭섭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가장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은 없었잖아요. 아니야.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야. 나는 그때 너를 보듬고 간 거야, 업고 간 거야. 이게 맞는 얘기니까 입 사실은 내가 그것을 간것 같지만, 그 고통과 시험을 견디게 할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핍박이나 어? 환난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추위나 매마짐이나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우리의 인생 예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함에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성탄을 통해서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양도를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일어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병약한 육신과 질병과 늘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량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습니다. 그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성탄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여 하므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지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하며,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삶.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아멘.